바울은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안일하지도 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도 받고 투옥과 굴욕과 조롱도 당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업을 하는데 시련을 겪는 데에는 결과가 한층 더 빛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괴로운 것 같으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